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콧물은 줄줄, 실수 없이 나오는 재채기, 눈과 코에서 느껴지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코가 꽉 틀어막혀 답답한 코막힘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안면비대칭 턱관절 치료를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비염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안면비대칭 턱관절 교정 치료를 마치고 나면 비염이 함께 좋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면비대칭을 교정했는데 비염이 좋아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개골의 비틀림이 비중격을 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강은 두개골의 여러 뼈들이 연접해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이 불안정하거나 두개골에 찌밍이 발생하고 경막이 긴장하게 되면 보모에도 영향을 주면서 비중격의 틀어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휘어진 비중격으로 인해 한쪽 콧구멍의 에어웨이가 좁아지게 되면 공기가 잘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코막힘이 발생하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만성 비염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턱이 뒤로 밀리게 되면 비강에서 쭉 이어지는 에어웨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왼쪽 영상의 경우 정상에 가까운 에어웨이 상태이며 오른쪽은 하악이 후방이동하면서 에어웨이가 좁아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턱이 뒤로 밀리는 현상은 부정교합인 과계교합과 동반됩니다. 과계교합의 경우 두통 중이형 턱관절 잡음의 발생과 매우 관련이 깊으며 밀린 아래턱에 의해 에어웨이가 좁아지고 압박되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전방두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칭하는 그 자세 말이죠. 이러한 자세는 아래턱을 뒤로 더 밀리게 하며 솔골 주변의 근육을 과긴장하게 만들 수 있으며 턱관절과 아래턱 그리고 목에서 형성되는 근육의 역학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강을 통한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점막의 가민도가 올라가면서 비염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됩니다. 외부 공기가 코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비강 내의 섬모가 먼지와 세균을 여과하고 점막에서는 황체가 포함된 다량의 점액질을 분비합니다. 또한 코의 비각계를 통과하면서 공기 중의 온습도가 우리 몸에 맞게 변화됩니다. 이는 스스로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폐를 보호하기 위한 인체 반응인데요. 코를 통과한 공기는 질 좋은 산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뇌로 농축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강호흡을 하면서 혀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염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을 벌리고 혀를 아래로 떨어뜨려야 에어웨이가 형성됩니다.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 혀밑바닥 근육이 약해지고 설골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아래턱이 틀어지면서 얼굴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의 경우 두 개의 안면골의 비틀림을 재정렬해주는 것만으로도 비중격 위치가 개선되고 비강 내 공기 흐름이 좋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뒤로 밀려 있었던 턱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공기가 통과하는 에어웨이의 직경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턱관절 장애와 안면비대칭을 동시에 교정치료한 케이스인데요. 휘었던 비중격이 바로 서면서 비강 내 공기 향기량이 좋아지고 코로 숨쉬는 것이 편해집니다. 전신 엑스레이에서도 변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안탈구되어 제 위치에서 벗어난 척추를 제자리로 돌려주고 비틀어져서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는 두개골 배열을 가지런하게 해주는 것으로 호흡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취하는 자세나 잘못된 구강 습관이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비염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습관을 가지고 턱관절에 가부하를 주는 불균형한 근육 사용 습관을 교정하고 혀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